이 아모스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타락한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이제 유다 왕 중에서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 왕에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열왕기서, 역대서에서 그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리셨었던 그런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 말씀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했었더라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이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귀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리고 유다 땅 가운데 큰 자연재해, 특별히 여기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얼음 나라가 됐대요. 얼음 나라. 예. 그래서 나이아가라 거기 지역 있잖아요. 전 나이아가라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가 언 적이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꼭꼭 얼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이아가라 굉장히 멋있대요. 그 폭포가 직접 가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그 멋있는 그 폭포가 꽁꽁 얼어버리니까 그게 더 멋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막 영하 50도, 영하 60도 막 내려가는데, 그 나이아가라 그 장관을 보려고, 나이아가라가 꽁꽁 얼어붙은 그 장관을 보려고 목숨 걸고 거기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미국에서 1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죄수가 탈옥을 했어요. 힘겹게 이렇게 감옥에서 탈옥을 했는데,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아시는 거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돌아왔대요. 돌아왔대요. 이렇게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었던 엄청난 메가 파워 시의 자연재해가 지금 미국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동 땅이 그렇게 지금 추워지고, 중동 땅에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대요. 눈이 내리고. 저는 뭐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지 뭐 알진 못하지만,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동 땅에 눈이 온다. 이렇게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택시기사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도 지금 안전하지 못해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일본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인식이 일본인들 안에 은연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우경의식이 일본 사람들 안에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서, 언제 지진이 나가지고 이 땅이 꺼져가지고 우리가 미아가 될지 몰라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제 살아야 될 텐데, 다른 나라에 얹혀 사는 것보다 우리가 미리 침략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일본 사람들 안에 그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진이라든지 어떤 혹한의 추위라든지 이런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메가 통급의 이런 자연재해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때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든지 혹한의 추위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경제 재앙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든 간에 재앙의 원인은 너희들의 죄인 것인데,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가시지만, 이 죄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실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미리 경고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서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8절 아모스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선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자에게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 선포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죄악된 도성 가운데 행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재앙이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재앙이 내리기 전에 어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예 그냥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루트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귀에 들리지 않는 식으로 살아가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앙이 일어나도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이게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대로 회개 안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일어나는 그 재앙들을 보고 그리고 중동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자연재해들, 일본에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들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빌라도가 재물을 어떤 이방신에게 드리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해서 그 피를 가지고 재물을 올려드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어떤 망대가 있었는데 이게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치여가지고 죽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런 어떤 자연재해들 그리고 어떤 갑자기 일어난 이런 불상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이 재앙을 맞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 소식을 딱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피할 것 같으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도 이거보다 더 큰 심판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딱 접하시고 나서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니들도 요 결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여러 가지 사건들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 많이 이게 접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접할 때 어휴 저 사람 불쌍하네 그냥 그러고 말면 안 되는 것이 저런 재앙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특별히 복음서 말씀에 너희들이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 구절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지옥에 가요. 실제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자연재해보다도 훨씬 더한 그런 고통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망하게 될 텐데 지옥에 가면요 그 솔로몬 망대에 치여 죽은 그 사람들보다 더한 고통으로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미국의 그런 어떤 자연재해들을 접하고 일본의 어떤 그런 자연재해들을 접하게 될 때 아모스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심판받는 나라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모스서를 보면 다 드러나요. 특별히
지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지진이 왜 일어나는, 지진의 근원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한번 우리 아모스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2절, 2절, 아모스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에 마르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말을 이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요? 심판 때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가 어때? 어느 때? 은혜의 때요? 이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크게 들리고, 으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로서 이단 가운데 임하시게 될 텐데, 그때가 재앙의 때라 이겁니다. 어떤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가?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쭉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먼저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먼저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판이 더 가중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그려가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인 것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유다인 것이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인 것이고, 그리고 다메섹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다메섹. 우리나라 말로 요즘에 이 도성 다마스커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마스커스. 다스마스커스라고 썼는데, 아무튼 다마스커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쳐들어온 그 기사가 열왕기서에 나오는 것인데,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인데, 이 심판 선포 구절을 볼때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 것을 우리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메섹은 그 도시예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은 나라 이름이고, 아람은 나라 이름이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도성. 그래서 영어로 시티인 것이거든요. 어떤 성읍인 것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남한 땅의 서울,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 아람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아람 나라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 도성, 그 핵심적인 악의 근원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아모스 선지자한테 이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 안에, 우리나라 한국 서울이라든지 뭐 일본의 뭐 동경이라든지, 아무튼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큰뭐 수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 도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메섹에 어떤 죄악이 있었어요? 서너 가지 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1장 3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 지역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동쪽 지역인 것이거든요. 다메섹이 이스라엘 동쪽에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므낫세 반 지파랑 뭐 르우벤 지파랑 시므온 지파 이 세 지파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동쪽으로 자꾸 이제 다메섹이 쳐들어와가지고 요 특별히 요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하고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그러한 일이 다메섹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보고 계셨다 이거예요. 보고 계셨다 이거예요. 별로 므낫세가 다메섹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메섹이 자기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길르앗을 쳐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압박하였기 때문에 이 다메섹 안에 죄악 때문에 특별히 그 길르앗을 압박한 그 구체적인 죄,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길르앗을 압박한 그 죄 때문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4절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하사엘이 아람 왕입니다. 하사엘. 하사엘이 어디 살고 있어요? 다메섹의 궁전에 살고 있는데 그 궁전 이름이 무슨 궁전이에요? 벤하닷의 궁전인 것이죠. 벤하닷 궁전. 벤하닷. 요 벤하닷이 이제 하사엘의 아들 이름인 것입니다. 하사엘의 아들 이름을 따서 크게 궁전을 짓고 아들과 함께 하사엘이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꾀, 우상숭배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꾀를 계속 내면서 서너 가지 죄,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서너 가지 죄를 계속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아모스에서 나오는 이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불입니다. 불. 불로서 어디를 살라요? 요 궁전을 살라요. 요 다메섹의 아주 핵심 장소, 악의 근원지 그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기본이 불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 기본이 불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에게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아모스가 선포하면서 아람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이다. 불로써 요 핵심 장소가 살라지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아람 백성들이 잡혀가게 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어떤 도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도성이 어떤 죄를 짓는지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성이 죄를 짓게 될 때 이 죄의 내용이 율법과 상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오경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반하는 그러한 죄를 이방 백성들이 계속해서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궁궐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궁궐을 불로써 심판하시는 이러한 패턴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도성에 죄가 계속해서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핵심 장소를 어떻게 하세요? 자연재해로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섭리로서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주에 포르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근데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뭐라 그러지? 이 막 회오리가 막 이렇게 치는 그 뭐라 그러지? 예? 허리케인. 허리케인 말고 이게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 뭐라 그러지? 아, 그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아무튼 하늘에서 막 용, 용처럼 이렇게 샥뭐 내려오는 듯이 이렇게 막그 뭐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태폭풍이라고 칩시다. 폭풍, 폭풍, 이 폭풍이 많이 친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크게 캘리포니아에 폭풍이 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포르노 사업을 계속해서 주관하고 있는 그 지역 자체의 핵심부를 요 허리케인 폭풍이 그걸 싹 쓸어갔어요. 싹 쓸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캘리포니아에 안에 어떤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뭐 축복만 강조하고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는 식으로 이렇게 목회했었던 그런 교회였었나 봐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머릿돌이라 그러죠. 뭐 교회를 뭐 상징하는 중요한 어떤 돌 그런 걸 이제 교회 앞에 딱 놔뒀는데 허리케인이 딱 불면서 그 교회를 강타하면서 머릿돌이 샥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앙 왜 일어나는 거세요?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죄, 이 율법에 근거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패턴이 아모스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모스 1장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가사는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 지역인 것이거든요. 블레셋 지역은 유다 서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가사가 요좀 해변 지역에 이제 있습니다. 요즘에 가자 지구라 그러죠. 가자 지구가 요 가사예요. 가사. 요 가자 지역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에 막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이. 근데 아무튼 이 가사 지역에 사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니 블레셋이 이제 하나님 믿는다라고 백성들 유다 백성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꾸준히 해왔었었나 봐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취하게 된그 포로들 있잖아요. 전쟁 포로들을 다시 이제 본래의 국가로 돌려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포로들을 다른 나라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유익을 얻는 식으로 이렇게 노예 매매를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매매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돈과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돈이게요? 사람이게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 천하보다 귀한데 모든 만물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 탁 만드시고 너 그것들 통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 이 종이 쪼가리, 그리고 이 동, 이 금 쪼가리, 요것 때문에 사람을 에돔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전쟁 포로가 잡혀 있으면, 블레셋이 놔주기만 하면 여기 다시 뭐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는 곳인데, 만약에 이제 에돔으로 팔려버리잖아요, 종으로? 그러면은 다시 여기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라 이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영원히 이제 종으로 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에돔 지역이 계속 유다 지역이랑 전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어떤 민족한테 종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돔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이 사람 인생이 완전 끝장나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블레셋 또 뭐가 있었어요? 가사 안에 궁궐이 있었던 것이죠. 궁궐. 여기에 이제 왕이, 블레셋 이제 왕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요 핵심 지역, 요 노예 매매를 하게 만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통치자들이 통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용해 주면서 돈 끌어모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어떤 궁궐, 여러분들 이 고대 궁궐 문화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아무튼 굉장한 어떤 호의호식의 원산지였던 것을 우리가 고대 고고학 어떤 문물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궁궐 문화를 하나님께서 사르시겠다 이거예요. 궁궐. 궁궐이 뭐예요? 영어로 캐슬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캐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 잠실에도 뭐 캐슬이 있고 우리 마포에도 좀 무슨 캐슬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이거 좀 알아봤는데 기본이 뭐막 10억 이상 기본이 막 10억, 20억 이상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아우 캐슬 가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 캐슬 궁궐이 영어로 캐슬이라 이거 영어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사른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니들 쌤통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불사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죄를 계속 지면서 남들 피해는 계속 주면서 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하면서 궁궐 문화를 만들면서 호의호식하는 너희들한테 내가 어떤 재앙을 내려요? 여기도 불이에요, 불. 불. 계속해서 이제 아모스서에는 불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궁궐들을 사르리라. 불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니.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지역들이 다 블레셋 지역인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도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말세에 심판하실 때 어떤 식으로 심판하세요? 타락한 도성은 더큰 심판을 내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자꾸 이제 어떤 도성 가운데 자꾸 이제 내리게 될 때, 점점 도시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도시 문화는요, 계속해서 이제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앞으로 뭐더 좋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경제 재앙 때문에 도시가 이제 마비되는 현상. 뭐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뭐 세팅은 다돼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다 들여다보면 노숙자들이 많고 다 빚지고 있고 다 뭔가 마음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있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도성 문화의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럴 때 자꾸 이제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땀 흘려 열심히 이제 흙을 파면서 열심히 막 재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자급자족하는 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이 세팅이 될때 이게 가장 이제 안전한 삶이지 뭐 어떤 은행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든지 뭐 어떤 기관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든지 뭐가 도산이 돼버리면 완전히 나 자신이 어떻게 살수 없게 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삶이 세팅이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인 것이죠. 삼성이 도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적자가 난답니다. 적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역이 흑자인데 삼성만 빠지면은 적자래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에 의지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어떤 대기업을 막 의지하면서 뭐 어떤 기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돈이 없어지면 살수 없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삶이 세팅되어지면 이게 위험하다 이겁니다. 스스로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친척들 안에서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식으로 이렇게 재정이 서로 이렇게 흘려 보내주고 흘러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되어지면서 살수 있도록 자급자족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세팅이 되면 그 가정이 이제 안전한 가정인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뭐 가족 이랑 관계가 멀어지는 식으로 되면서 이제 어떤 기업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업에서 주는 돈만 이게 타가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세팅해 놓으면 그게 이제 위험하다. 점점 이제 도시 문화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좀 시골에 가가지고 좀 농사도 지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뭐 할까라고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새는요,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냥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진짜 땅끝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뭐 인터넷만 켜고 그리고 말씀만 전하면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뭐 듣고자 하는 사람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냥 소박하게 사람들 뭐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 평강을 유지하면서 죄악된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하면서 예, 그 하나님 앞에 홀로 된삶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세례 요한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으면서 크라잉 부르짖으면서 크게 선포했을 때 광야로 온 유대와 그 이방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문화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 타락한 이 문화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1장 9절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 두로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 다메섹 지역과 좀 비슷한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이 두로가 원래 이스라엘이랑 친했다 이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두로 왕에게 솔로몬이 목재를 이렇게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청탁을 하는데 두로 왕이 굉장히 솔로몬 왕을 사모했고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제 두로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잘 화목하게 잘 지내자. 화친하면서 잘 지내자. 이렇게 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 계약을 파기해 버렸다 이거예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어요. 블레셋이 행한 똑같은 노예 매매를 두로 사람들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은 자를 에돔 지역에 보낸 것입니다. 에돔이 이제 이런 남쪽에 있는 나라였었던 것인데 아무튼 에돔이 노예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노예를 이렇게 노동을 시키면서 유익을 얻는 식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로가 노예 매매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로의 선악을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두로에도 뭐가 있어요? 궁궐이 있다 이거예요. 캐슬 궁궐을 하나님께서 살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예. 에돔이 유다 동남쪽에 있었던 국가였었던 것인데, 에돔의 뿌리가 누구예요? 에서인 것이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인 것이죠. 형제. 그러니까 에돔이랑 유다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라고 볼수 있어요. 좀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형제, 서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유다 이스라엘만 보면 분이나 미치겠는 거야.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막잘 먹고 잘 살거든. 나는 이 뭐야 동남쪽에 위치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여기보다 위치도 나쁜 곳에 이게 있으면서 생고생을 하면서 산지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산지 위에 큰 성을 이 에돔 족속들이 마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산지 위에 이렇게 큰 성읍을 우리가 건설했으니 어떤 나라가 와도 우리를 침략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에돔이 교만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에돔 족속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그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바댜인 것이거든요. 우리 오바댜서 잠깐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 이 다음 아모스 다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바댜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 예, 산지족속이었기 때문에 산 위에 크게 도성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우리를 칠수 없다 이러면서 막 교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란 죄는 다 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아무리 도성이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아주 견고하게 그 집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부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핵전쟁이 일어나도 핵이 자기 사는 곳에 침투 못하도록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은 그런 집이 좀몇 군데가 있대요. 그리고 청와대 지하 벙커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막 설명해 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와대 지하 벙커는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는 진짜 안전하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안전한 곳이 없다 이거예요. 안전한 곳이 없다 이거. 손양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는, 우리 사랑의 주님 피난처 이외에는 어디에 우리가 피난처가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피난 안 가시고 순교하셨는데, 근데 아무튼 어디에 너가 위치해 있을지라도 어떤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가운데 너가 거할지라도 너가 교만하면 심판한다 이겁니다. 에돔, 너를 내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 그래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형제가,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슬퍼해야죠. 형제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데 아주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불의한 일에 동참했다 이거예요. 니 잘됐다 이러면서 옆에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막 표출하면서 이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2절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닌데, 내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는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이게 이제 14절, 그리고 13절에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좀 개역개정으로 이제 번역이 조금 이게 좀그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난을 너가 방관하지 않았어야 됐다. 유다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표준 새번역 번역본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어야 했는데 원수가 유다 이스라엘 땅막 자연스럽게 침투하도록 아주 에돔 백성들이 막 밀어주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중에 어떤 시편에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어떤 그런 구문이 있는 것인데, 우리 그 구문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시편 83편.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리고 14절. 삼림과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 6절에 보면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 이념.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지금 아삽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저주하는 시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예레미야에 가서 4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 4장 21절. 예레미야에 가 4장 21절. 21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아주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이 에돔 족속에게 그대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이, 형제들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촌이 좀잘안 되면은, 내 주위의 친척들이 뭔가 잘안 되면은 입에 갑자기 웃음이 씩 이렇게 나는 식으로, 그 형제가 잘안 되면 좋아하고 형제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 형제가 잘안 됐는데 막 자기가 기뻐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 형제가 당한 재앙이 그 사람에게 언젠가 찾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플 때 같이 아파야 된다 이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같이 울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야,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로해주지 못할 만정. 오히려 막더 좋아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막그 뒤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막 저랬대,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말, 소문들 막 퍼뜨리기만 막 좋아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들이 무슨 어떤 해를 당하거나 무슨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위로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그안 좋은 이야기들,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막 저렇게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친척들의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친척들의 상황에 대해서 딱 물어볼 때, 그때 우리가 그 친척들에 대해서, 그 친척들이 좀 잘못을 했더라고 할지라도 좀 변호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 걔 그래가지고 막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재앙이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돌아오게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오바댜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서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제 에돔 족속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오바댜서 1장 15, 16절, 오바댜서 1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역사적으로 볼때 에돔 족속이 씨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에돔 족속 앞으로 이제 모압, 암몬 족속 다 나오거든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다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이거 막 좋아하고 막 그랬, 이거 해를 당할 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너희가 그 멸망해가지고 기뻐했던 요 유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런 족속이었다 이거예요. 형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시기 질투가 심했던 그런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이라는 이 지역이 에돔 족속의 도성이었다 이겁니다. 이 도성 안에 어떤 그 궁궐들이 있었어요? 보스라의 궁궐들이, 보스라의 캐슬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보스라의 궁궐을 사를 것이다. 불로써 에돔 족속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암몬 자손은 에돔 족속 위에 이제 모압 자손이 있고, 모압 자손 위에 암몬 자손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암몬 자손, 암몬 자손. 이 암몬 자손이 자꾸 이제 길르앗 지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자꾸 막 침략했다 이거예요. 여기를 침략하면서 특별히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저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공산당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아주 사람들 잔악하게 막 그 살해했는데, 실제 야모스서 1장 13절과 같은 이러한 짓거리를 실제 사람들 딱 보는 앞에서 막 했대요. 그거를 막 설명해 주는데 나 그거 못 듣겠더라고, 못 듣겠더라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나이가 지긋하신 도덕 선생님이었나 그랬는데, 그걸 막 설명해 주는데 막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잔악하게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 고문하는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굉장히 고문 심하게 했죠. 우리나라 사람 고문시킨 그 사진들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봤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독일인들이 유대인들 굉장히 비참하게 막 학살하고 고문하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 다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결국엔 원자폭탄을 맞잖아요. 원자폭탄을 맞죠. 도성 두 개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진짜 불이 떨어지잖아요.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선지자 둘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안희숙 여사님이랑 박관중 장로님이 거기 일본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그 쪽지를 뿌렸어요. 일본은 이제 앞으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근데 그 쪽지를 딱 봤는데 쪽지 내용이 뭐냐면, 불로써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내용이었어요.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막 뿌리면서 안희숙 여사님이 이제 감옥에, 그때부터 이제 감옥 생활이 이제 안희숙 여사님께 시작된 것이고, 박관주 장로님도 그때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게 된, 박관주 장로님 아들도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인데, 불로써 심판할 것이다. 근데 진짜 불로써 심판 당하잖아요. 그렇게 극심하게 고문을 했기 때문에 폭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흐름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겁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땅에 어떤 그 지경을 넓히고자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학살하는 식으로, 이렇게 고문을 하는 식으로 하는 어떤 이러한 국가적인 태도를, 어떤 도성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 특별히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 나라를 아주 핵심적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 길르앗 땅을 막 침략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학살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4절. 시작.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라빠성이 이 암몬 지역 안에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니, 죽은 사람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드는 거 이거 뭐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에 화장도 있는데 뭐 모압 족속이 화장시킨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분 막 따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어떤 모압 안에 있었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 있잖아요. 아주 너는 그냥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제 주시는 그 심판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분이 안 차고 내가 직접 너에 대해서 아주 심판을 내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이런 태도,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가 어떤 벌을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뭉개고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집행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화장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죽은 자의 시체와 영혼이 이제 무덤 속에 함께 있다. 어떤 이런 인식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 있는 사람을 꺼내가지고 아예 그냥 뼈까지 살라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광경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주 그런 어떤 광경들 즐기듯이 이렇게 그 반응했었던 모압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인데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옥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뭐예요? 불이라 이거예요. 불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면은 기본이 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 아모스가 진짜 진리예요. 진짜 진리예요. 아모스 1장과 같은 어떤 그런 죄악의 목록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개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도성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실제 임하게 된다.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서도 이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실제 에돔 족속이 망하게 되고 모압 족속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암몬 족속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다메섹이라는 이 도성은 지금 뭐 남아 있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블레셋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오늘날 이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죄 때문에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감찰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죄 져도 내가 좀 봐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더 크게 심판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아모스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5절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야훼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곳에 미혹되었음이라.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뭐 때문에 심판하세요? 율법을 버렸다. 이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인 것이거든요.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오경이라 이거예요. 이 모세오경의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이 이제 예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방 백성들이랑 똑같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 불로써 궁궐들을 사르라. 똑같아요. 유다 지역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궁궐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찌들어지게 못 사는 식으로 하면서 궁궐 문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악을 자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즐겨요. 이런 어떤 문화가 유다 땅 안에 있어서 너희들은 심판 피할 줄 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심판 피할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궁궐 안에서 불로써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내용은요, 여러분들 2장 6절부터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4장 3절까지 쫙 나옵니다. 4장 또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방 민족에 대한 어떤 심판 구절이 몇 구절 안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심판 구절이 굉장히 이제 많이 긴 구절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아모스서를 쓰시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노예 매매가 이스라엘 땅 안에도 있었다. 이거 사람을 돈으로 돈의 가치로 사람을 막 책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돈보다도 사람이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사람들을 아주 그냥 압제하는 식의 어떤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땅 안에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를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자신은 뭐를 받으려고 그래요? 신한 켤레를 받으려고. 사람이 신한 켤레보다 못한 이런 어떤 문화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떤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고 미국 땅에도 이런 어떤 문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는 어떤 문화가 도시 문화에 없다 이거예요. 도시 문화는 다 돈을 숭배하는 문화라 이거예요. 바알의 어떤 그런 숭배의 의식과 비슷한 그런 문화가 이제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미국 땅 안에 수많은 어떤 자본주의의 그 나라들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산상수훈 6장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지 돈 쌓아놓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은요 실제 우리가 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돈 없네. 근데 아무튼 돈은요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돈이 종이에요. 종이. 그 종이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그거는 동이에요. 동. 예, 금은 동할때 동으로 이제 동전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 근데 아무튼 그게 사람보다 가치가 있을 수 없. 사람보다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종이보다 더 가치가 있지.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데 뭐동 하나 이거 가지고 어떤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해도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어떤 보석이 있다라고 해도 그 어떠한 보석들과도 사람과는 바꿀 수 없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반응을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한 영혼이 정말 귀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돈을 숭배한 어떤 이런 세상적인 문화에 자꾸 이제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인데 이런 어떤 문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으세요. 가만히 안 있어요. 참으시긴 오래 참으시지만 참고 참으시다가 나중에 폭발하신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또 심판하시기 전에도 경고를 계속하세요. 심판한다? 한다? 에이, 설마 하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하시겠어? 저런 말씀이 있어도 그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어. 설마 지옥 가겠어? 설마 지옥 가겠어?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진짜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진짜 지옥 간다 이거예요. 네, 박용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옛날에 박용규 목사님 그 경기도 지역 가운데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분이 아주 큰 목회를 하시고 복지 사업을 크게 벌리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다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관에 안치가 되셨는데 장례식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을 치르는 중간에 그분이 벌써 일어나셨어요. 관을 뚫고서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시면서 그분이 자기가 이때까지 그 추구했었던 복지 시설들 있잖아요. 복지 시설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도 조금 이제 이득을 얻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런 모든 어떤 구조들을 다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법인 재산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대요. 전부 지옥에 딱 가보니까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분명히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식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옥에 있더래요. 다 목회자들.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아무튼 죽었다가 이분은 죽었다가 완전히 이제 장례식까지 하다가 일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확실하신 분이세요. 확실하신 분. 이분 천국 체험은 가족들이 막 다 증언하거든요. 이 사망 진단서까지 끊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라서 이분은 진짜예요. 진짜.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그 간증하시는 그 간증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의 영혼보다도 돈을 더 섬기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싫어하시고 진짜 심판하십니다. 진짜. 진짜 지옥에 가는데 근데 이미 심판이 내려지는 그때가 되면 때가 늦었다 이거는. 노아의 방주가 쾅 닫히면 끝이야 이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비가 오네? 이러면 끝이에요. 비가 오네. 죽었네 이러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 자살 시도하다가 자살 실패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신 분 간증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물을 이렇게 딱 먹었대요. 약물을 딱 먹자마자 갑자기 죽음의 기운이 내 자기 안에 싹 들어오면서 느끼는 딱 생각이 첫 번째 뭐냐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다시 돌이키고 싶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확 들어오더래요. 아 나 이거 다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죽음이 시작됐다라고 느낌과 동시에 아 이거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러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저절로 되면서 갑자기 어두움의 영들이 자기를 확 이렇게 휘어잡으면서 어떤 깊숙한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자기를 확 끌어들이려고 확 자기를 땡기는데 이러다가 내가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지고 아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 내 속 안에서 다 이게 증거가 되어졌었던 것인데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가 생명을 끊었구나 이러면서 점점 지옥의 나락 가운데 빠져들어가다가 갑자기 그분이 뭐 약 기운이 좀 제대로 안 먹혔는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자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자마자 후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셨다. 그래서 또 미국의 케네스 헤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침례교 교인이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라고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셨는데 17살 때 이분이 선천적인 어떤 병이 있으셔가지고 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주고 의사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진짜 죽음이 나한테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딱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죽음의 어떤 그 현장에 그분이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 자기가 예수님도 믿고 성경책도 조금 보고 막 그랬는데 지옥으로 가더래. 지옥. 주님 이거 뭡니까 이게 막 이러면서 지옥으로 막 빠져 내려가다가 그분이 다시 이제 의식을 찾아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실제 천국과 지옥이 실제구나. 예수님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이게 충분하지 않구나. 이걸 실제 이분이 깨닫고 나서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이 책을 실제 쓰시고 이분이 17살 때 사형 선고 받았는데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병상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선지자로서 이분이 사역을 했는데 한 5살까지 사셨나? 80에서 뭐 90살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선지자 사역하실 때 아주 굉장하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막 엄청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이단정죄도 많이 당하셨는데, 예, 근데 아무튼 실제 지옥에 보내신다 이거예요. 진짜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신다. 이게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실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이거. 지진이 일어나고 폭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은 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 말씀에 근거하는 그 죄를 계속 즐기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죄를 지면 실제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실제 지옥에. 반드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들과 행악자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하면서 술 취기로 막 사람들 막 상대하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서. 나 집사인데 넌왜안 믿어? 넌왜안 먹어? 술. 나는 장로인데 넌왜술안 먹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도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 괜찮아 술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막술 먹게 막 만들면서 서로 막 아무튼 술 취하는 어떤 그런 문화 가운데 타락의 문화 가운데 자꾸 이제 빠져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회개 안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이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서 말씀대로 기준대로의 회개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실제 중요한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그 죄악의 목록이 그 어떤 국가 가운데, 도성 가운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이런 어떤 태도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7절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음란의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빠져들어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운다는 거 이게 밤에 이게 자는 것이거든요. 전당 잡은 옷은 특별히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옷에 대해서 너희가 전당 잡았으면은 밤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그 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따뜻한 옷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뒤에 이렇게 침대 비슷하게 이렇게 사오면서 그러면서 이게 들어 누워버렸다 이거예요. 들어 누워버렸다.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이제 마심이니라. 이런 어떤 죄악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광학이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신 것이고 아모리 족속이 결국엔 이제 멸망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그 민수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아모리 사람 굉장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어떤 거인 족속들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거인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토록 이렇게 허용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이 과거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그리고 토라 율법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예, 그리고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이 다니엘과 같이 택한 어떤 그러한 세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협선에서 내어친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치느냐? 아모스 2장 12절 아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젊은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실 사람 포도주 마셔도 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 예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다라고 젊은, 나이도 젊은데 너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봐.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젊은 너가 지금 우리한테 그게 뭐할 소리냐. 이런 식으로 뭐 했는지. 아무튼 젊은 세대들 가운데 길을 꺾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길을 꺾어버리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루터가 차단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타락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14절. 빨리 다른 복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5절. 활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어떤 능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심판이 이스라엘 땅 안에 예비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의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너희들이 발악을 해봐라, 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에 있어요? 토라에 있다 이거예요. 율법에 있는데, 율법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게 되면 똑같이 요 길르앗과 같이, 모압 족속과 같이, 에돔 족속과 같이, 블레셋 족속과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당하되 더 디테일하게, 더 아주 자세하게 심판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심판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압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봐. 예, 궁궐 안에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란함과 학대함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 궁궐 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야훼의 말씀이 귀족 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궁궐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계속해서 멸시하면서 자기들의 이득 취하는 식으로 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궁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마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침상 모서리, 그러니까 침대 모서리와 걸상의 이제 방석, 이 걸상의 방석,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에 이제 의자 중에 이제 안락 의자 같은 그런 의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의자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침대 모서리 아주 그러니까 조금 아주 그냥 그 미세한 그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그 이런 뜻의 그 말씀이 아모스 3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본은 이 12절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에서 침상의 모서리와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 이 말씀은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은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 심판을 피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궁궐 문화를 향유한 사람들이 다 심판당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몰아요.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예. 베델의 제단이 어떤 제단이에요? 이게 이제 금송아지 제단인 것이거든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 금송아지 제단들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단의 뿔들. 제단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단을 하는 것을 보면은 번제단에 이렇게 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뿔이 뭘 상징하냐면 권세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권세 뿔은 이 뿔을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서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예, 야훼의 말씀이. 예, 겨울궁도 있었고 여름궁들도 있었는데 여름궁, 겨울궁이 상하궁들로 되어졌었다 이겁니다. 상하 여러분들 상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끼리 한 마리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상하로 궁을 만들 정도면 엄청난 코끼리들이 학살됐다 이겁니다. 이게 부자 혼자 이렇게 다 했겠어요? 그게 종들 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겠죠. 이게 어떤 문화를 상징해? 사치 문화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사치하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은 사치를 계속해도 이게 돈을 아무리 써도 돈이 계속 남아돌아요.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 불의한 어떤 불법 구조 시스템 가운데 착하게 열심히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 되지 못하고 악하게 어떤 국가의 어떤 악한 구조 시스템과 맞물려 가지고 어느 정도 세상 문화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상하 문화에 쩌들어져 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어떤 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모스 4장 이제 5장 계속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모스 5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은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려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바알 문화에 찌들어서 어떤 사치 문화에 너희를 찌들어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바알 문화가 이 사치 문화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거. 이 길갈과 베델 문화가 사치 문화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였었다 이겁니다. 이 도성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을 때그 도성 안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말고 그 문화에 너희들이 이제 쩌들지 말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결국엔 이스라엘 땅도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아모스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단순합니다.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심판하신다. 불로써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토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 백성들도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서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앙을 피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재앙이 오긴 올 것이지만 또한 반드시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해야 될 것인데 아모스서의 이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 가지고 재앙 못 피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해요? 율법에 반응하라 이거예요. 율법에 반응. 노예 매매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으면은 그거에 반응하지 말라. 어떤 구조적인 어떤 악이 어떤 도성 안에 있을 때그 도성 안에 있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반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자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의 어떤 돈을 자꾸 착취하는 식으로 남양유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을 뭐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갑이 돼가지고 을을 막 핍박하면서 뭐 우유를 팔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기획안을 주는데 그 기획안대로 우유를 못 팔면은 막 이렇게 위에서 누르듯이 을을 못 살게 하는 이 갑의 문화. 이게 이제 아모스서의 문화인 것이거든요. 이런 문화가 지금 서울 도성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도성에 이런 문화들이 즐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도성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그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그 악의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말씀 안에서 반응하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같이 보고 요한계시록 3장 저는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앙을 피하는 교회예요. 재앙을 피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재앙을 피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책망을 안 받습니다. 왜 칭찬만 받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예수님의 복음서 설교를 지키는 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태도라 이겁니다. 많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뭐 무슨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살아 있으면서 주님 말씀 듣고 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인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맹세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태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 우리 3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으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그냥 뭐 지키면 뭐 쉽고 뭐 이게 아니라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되면서 참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깊이 들어간 분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열매가 인내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막 죄를 짓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다림의 인내의 어떤 이런 태도를 가지, 특별히 복음서 말씀에 자신 안은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어떤 이러한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어떤 그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 이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겠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끝까지 단순하게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끝까지 너가 지켰다. 끝까지 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의 가운데 인내의 때 가운데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면서 끝까지 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어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아모스서의 재앙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다. 스바냐서에 보면요. 스바냐서에는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 어떤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대접재앙이라고 나오는데 그 대접재앙 때는 뭐 엄청난 재앙들이 이땅 가운데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재앙들 가운데 스바냐서의 재앙, 요한계시록의 대접재앙, 그리고 아모스서의 어떤 그런 재앙들, 그 미국에 지금 떨어지는 자연재해들, 그 수많은 어떤 나라들 가운데 떨어지는 자연재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어떤 재해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이런 어떤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 백성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토라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는 식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 백성들이 가질 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 백성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시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사오니 이런 어떤 시험의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끝끝내 배반하지 아니하는 끝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간구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탄원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